지난 25일 흑산도 해상에서 일어난 쾌속선 좌초 사고 소식에 깜짝 놀라셨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역시 부실한 운항관리와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였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흑산도 해상에서 좌초된 쾌속선 핑크돌피노는 짙은 안개 속에서 운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오전 출항이었지만 안개로 통제됐다가 운항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3시쯤 홍도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체감 가시거리가 100여 미터가 채 안 될 정도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선 안개 속에 어선 피하라고 그랬어요. 횡단한 어선 피하다가 야풍조 자체 내부로 구멍은 가동 앞에 잠깐 끌었는데 한 10mm? 사고 후 7, 8분이 지나서야 안내방송이 흘러나올 정도로 안전조치도 미흡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조치도 늦어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운항관리 부실도 여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선사 측은 탑승객 수를 188명이라고 했지만 구조 과정에서 15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약 승객 30명이 다른 배로 먼저 갔는데도 운항당국이나 선사 모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낚싯배 사고의 아픈 기억이 생생한데도 여객선 운항의 안전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